오늘은 알탕 오징어 알하고 곤지 곤지 곤지하고 넣어가지고 한번 알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탕찌개. 오징어 애인가? 오징어 애가 아니고 명태. 오징어하고 같이 있잖아. 명태. 얼큰하게. 물 쬐고. 너무 좋은데. 됐어. 다른 것도 넣어야지. 다른 거 넣어봐. 지금 휘젓고져 넣고 해. 액젓. 생강청. 소고기 다시다. 멸치 가루 나는 거. 멸치 가루. 아니 잠깐. 다진 마늘. 그리고 된장하고. 생강청 넣었지? 된장. 이제 장만 넣으면 돼. 맞지?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맞잖아, 이거. 조금 더 넣어. 이걸 많이 넣는 건 아니고 된장이 아니야. 자, 간다. 물 조금 더 안 넣어도 되겠나? 맛있네. 괜찮나? 맛있어야지. 그럼 저기다 놔. 요거. 먼저 깔아. 무. 무를 얇게 썰은 거거든요. 얇게 썰은 게 아니라 얇게 헹 거. 그건 뭐지? 얇게 썰은 칼로, 거. 칼로 요렇게 헹 거. 제 칼로. 응, 제 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콩나물 또 넣어. 위에다가 콩나물 넣고 이쪽 이거 요거 깔고 닭가슴 되나? 닭가슴. 콩나물 국이 안 나와. 국이 없어 이 찌개니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고 요거 깔고. 깔고 또 요렇게. 됐어. 알로. 알로. 다 듬뿍 넣어보자. 됐다. 오, 푸짐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양파. 양파. 넣고. 저 미나지는 이따가 끓으면 넣고 파는 끝머리 다 넣고. 자, 양념장 넣어야지. 이제 양념장. 넣어. 깔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해놓고. 다 넣어야 돼, 다 넣어. 아니, 이따 또. 다 넣어야 돼. 알았어. 또 쌀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넣고. 자, 끓여. 이따가 물 조금 버가지고 우르르 해갖고 이제 저런 거 넣고 또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더 할까? 됐나?
너, 아이고, 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크게 넓게 할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응. 해봐. 계란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일단 너, 일단 해. 조금 더 해야 되겠어. 이거 적어서 안 돼. 응. 응. 자, 넓게. 오케이, 오케이. 넓게. 응. 오케이. 불 좀 낮춰봐. 여기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해놓고 까는 거야. 이거 넓게. 응. 엄선도 익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두루마리 하는 거라고. 기름을 너무 많이 부었다,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됐어. 응. 기름은 그런 게 없어. 이 세 개밖에 안 나오겠다. 붉게 할게, 내가. 응, 붉게 해. 세 개만 할게. 응, 응. 응. 빨리 넣어. 단다. 응. 야. 아니, 펼쳐놔야지. 아니, 펼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 아, 그냥 하는 거야? 어, 그냥 두루두루 말아, 빨리. 말으라고? 응. 그럼 여기서 놨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이리 봐. 아니, 나는 하는 거 못 봤어, 내가.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하는 방법을 못 봐가지고. 됐고. 그냥 말으라고. 그냥 말어, 이렇게. 어? 응. 그냥 말듯이 말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응. 된 거야, 이게? 응. 이렇게 말으라고. 한 번 더. 응. 이렇게. 말으라고. 이렇게. 응. 잘 말하시잖아. 우유를 넣으니까. 맛도 있고. 잘 말하시잖아. 이렇게. 자기야, 응? 세 개밖에 안 나오겠다. 응? 이렇게. 응? 오케이? 그래갖고 저기다 놓으면 돼. 불 껐어? 껐었고, 아유, 거기다 놓고. 아유, 뜨거워. 뜨거워. 모양이 요렇게 나왔네요. 응. 똘똘 말아가지고. 그치. 팽이버섯. 응. 전. 응. 자, 또 해. 이제 알았지? 손 넣게. 팽이버섯. 팽이버섯하고 미나리하고. 대파하고. 대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응. 대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넣고? 아, 마늘 좀 넣더라고. 마늘 아까 넣었잖아. 한 번 더 넣더라고. 응, 그지? 응. 풀어. 다 놓고. 응. 그런 뜻으로 됐으면 다 놓고. 응. 어떻게 놓고 뚜껑 한번 닫고 열어. 응, 뚜껑 닫으면 안 돼. 닫지 말고 이렇게 할까? 응. 잘 됐다. 알탕 다 됐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알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한 부부예요. 가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알탕 했어요. 알탕. 알탕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팽이, 버섯, 계란말이, 팽이, 버섯 넣고, 이거는 김장김치인 거 하나 꺼냈고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알탕. 오징어 1이 들어가고, 알이 들어가고. 자기야, 거기서, 자기야, 퍼봐. 휘적 거려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이렇게 퍼봐. 국물 조금 해서. 됐어. 자기도. 응, 조금 붓게. 응.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색깔이 틀려. 응? 응. 맛
맞지? 응. 색깔이 틀린 거야. 안 익은 게 아니라. 됐어. 김치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갖고 먹자고. 응. 이렇게 잘라갖고. 어때? 맛있네. 괜찮아? 비린내는 안 나네. 알. 아빠. 곤지가 맛있어. 나는 알은 못 먹겠다. 오징어 1이면 먹어야겠다. 알 냄새 난다. 냄새 나? 비린내? 1이 골라서 먹어. 알은 위에 올려놓고. 그지? 그건 맛 한번 봐봐. 팬이 그거로. 괜찮은데? 괜찮아. 팬이 이거로 이제 이렇게 약간 가늘해서 좀 놔뒀잖아. 그러니까. 짜지 않지? 아, 김을 안 가져왔구나. 김 먹지 말까? 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맛있네. 괜찮다. 이거 봐도 이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맛있네. 그냥. 이거는 애가 많지가 않아서 맛이 별로네. 애가 많아야 되거든. 그죠? 나는 비린내가 안 나는데 자기는 아는구나. 야, 그렇게 했는데도 비린내가 나구나. 애 좀 넣지, 여릴지, 응? 갈아갖고 넣지, 근데도 비린내가 나. 그럼 무하고 국물만 먹어.
팽이버섯도 이렇게 하니까 독특하네. 맛있네, 자기야, 팽이버섯이. 괜찮네. 우유를 넣으니까 계란이 부드럽네. 우유. 우유를 조금 섞으니까 계란이 부드러워. 어저께 거는 싱거운 거고 이거는 따가운 거야. 근데 많이 안 따가워졌다 이제. 보니까 많이 안 따가워졌어. 맛이 이중이야. 나 조금 모으니까 대단해. 많이 먹 따가운 거. 그래. 좀 짜긴 짜다. 맛이 이중이야. 육수가 들어간 건 안 짜고. 육수가 안 들어간 건 짜고 그랬으면. 다 먹었나? 다 먹었어요. 맛있어. 한 조금 먹었거든. 다 먹고 추워졌다. 다 먹어. 이건
내가 잘 먹었다. 자기 잘 먹었으면 됐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